네, 안녕하세요. 새총 아이랜더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네요. 네, 본의 아니게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좀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공구 중에 하나죠. 네, 미러키 유틸리티 나이프인데요.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이건 482-1906 모델입니다. 이 유틸리티 나이프, 이 녀석을 소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공구로서 유틸리티 나이프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소개시켜 드렸냐면, 이 패스트백 눌러가지고 네, 프레스 앤 플립 기능, 네, 이렇게 한 손만 있어도 빠르게 펼쳐서 사용을 하고, 접을 때도 한 손만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접어서 작업할 때 뭔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미러키 유틸리티 나이프를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나이프인데요. 근데 이제 보면 유틸리티 나이프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유틸리티 나이프 날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거는 스탠리에서 나왔는데 이제 무슨 끈 같은 거 자를 때 이렇게 걸어서 끈 같은 거 자를 때 유용한 이 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멀티툴이라고 불리는 전동공구에 꽂아서 뭔가 이렇게 진동으로 장판 같이 그 칼로 자르기 힘든 것들을 사용하기에 아주 유용한 칼로 이렇게 소개돼서 좀 유명한 유틸리티 나이프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손으로 이용하실 때는 이 날을 대신에 요거를 끼워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도 은근히 편합니다. 그 이 날을 사용하는 용도에 맞을 때는 굉장히 편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민날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래피드 엣지라는 회사에서 나온 나이프 날이고요. 서레이션, 그러니까 톱니 날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 안쪽에 날이 또 있기 때문에 이 겉날이 상하더라도 네, 쉽게 닳지 않아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뭔가 그 자르는데 조금 더 특화된 그런 날이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맞게 이 날들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날 보관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 모델을 알아봤긴 했는데, 다른 회사 모델들은 이 내부에 날을 수납을 할 수 있지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있으나 마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미국에서는 그 미러키가 미국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류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그 내부에 수납할 수 있는 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직구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게 조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것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 녀석도 보시면, 이 녀석하고 별 차이가 없는 모델인데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내부에 날을 수납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요. 근데 딱 요 녀석이 지금 여기에 뭐가 달려있죠? 네,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날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원하던 그 모델이었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 모델을 구하게 됐습니다. 482-1503이라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판매를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포장을 뜯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여기 뒤에가 이렇게 따기 쉽게 돼 있는데, 한번 제가 포장을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손을 조심하셔야겠죠. 이 녀석이 들어있고요. 이 녀석은 482-1500 모델이고요. 지금 아직 완전 새 거라 그런가 약간 뻑뻑합니다. 좀 사용하다 보면 이게 부드러워져서 이제 이 기능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뻑뻑한 것 같아요. 이 녀석은 특징이 그냥 외형이나 이런 클립이 좀 달라진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아,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녀석부터 개봉을 하고요. 꺼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드디어 네, 꺼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죠. 네. 이 녀석은 48221502 모델이네요. 네. 이 녀석도 이제 이게 되는데 요건 잘 되네요. 조금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 녀석의 특징은 보시면 여기에도 여기 홈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접었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쪽에도 기능이 있고 펼쳤을 때도 끈 같은 거는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잘라도 되는데 접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기능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유용할 수도 있겠죠. 일단 나이프 날을 낄 수 있는 이런 기능 같은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여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끼웠다 뺐다 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민날이 둘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트백 기능, 빠르게 접고 펼칠 수 있는 이 기능, 예, 둘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 녀석은 제가 원했던 기능이 하나 들어있죠. 예, 접혀 있을 때는 이게 빠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날을 빼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날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내가 나중에 쓸 날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러면 보관이 됩니다. 이 날을 쓰다가 민날을 쓰다가 나는 이날 말고 다른 날이 필요하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뭐 그런 간단한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데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원했던 기능이라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네. 이제 뭐 장점은 많이 설명드렸는데 단점은 크기가 좀 커졌다는 거? 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기능 설명 안 드렸는데 기존 모델에는 보시면 여기에 홈이 없는데요. 이 모델들 보면 여기 홈이 들어있습니다. 이 녀석도 여기 홈이 있죠? 이 홈을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바로 이 줄자를 사용할 때 여기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줄자를 끼워서 자기가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잘 잘리는 판재나 있어요. 이런 칼로 자를 수 있는 뭐 석고보드라든가 이런 걸 자를 때 여기 홈에다가 이 줄자 이 부분을 끼워서 이 줄자는 조금 잘 어울리진 않는데 이게 좀 작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끼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런 길이를 맞춰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끼울 수 있는 홈이 새로 추가가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조금 제가 오랜만에 찍어서 약간 어수선하긴 한데요. 미러키에서 나오는 유틸리티 나이프 중에서 이제 나이프 여분의 날을 보관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안에 자석도 있어서 날이 달라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욕이나 이런 거 쓰지 말아주세요. 저도 제가 허접하게 영상을 찍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심한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 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